아닌데, 그 뭐 아주 완벽한 합이 이루어졌을 때 최고의 음반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 스텝들을 만난다는 것은 진짜 가수로선 축복을 받은 일인데요. 저도 참 부럽습니다. 자, 그런 최고의 스텝들이 만들어낸 음반을 만나보시죠. 자, 올해 음반 제작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제8회 가온차트 뮤직 어워즈 올해 음반 제작상 아이콘. 소감을 해보는 게 오늘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처음인데 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Get ready, showtime. 올해 음반을 제작한 아이콘과 저희 스태프들입니다. 네, 사실 이 New Kids라는 앨범, 이 음반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한번 넘어지기도 했던 것 같고 그 넘어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희가 꿋꿋하게 이어나가고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기운으로 계속해서 나아갔는데 그 나아갈 수 있었던 거에는 저희 스태프분들이 있었음이 분명하고요. 네, 여러분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드리기 전 이 노래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기 전 그 전 과정에서 저희 스태프분들이 너무 많은 노력과 밤을 새우시고 너무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나온 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받았던 모든 상들은 아이코닉의 것이며 저희를 만들어주신 스태프분들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스태프분들에게 한 말씀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잠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콘 매니저 손지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작년 한 해 동안 아이콘 쉼 없이 달려왔고요. 잘 해주어서 너무 멤버들한테 감사합니다. 앞으로 뒤에서 더 잘 서포트해서 더 잘 되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YG 녹음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윈이라는 프로그램부터 아이콘 같이 지금까지 해와서 이 자리와 이 상의 의미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좋은 근무 환경을 항상 제공해 주시려 노력해 주시는 양현석 회장님과 양미서 대표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 아이콘을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또 아이코닉 분들 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아이콘 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도 많이 옆에서 보고 또 기쁜 모습들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도
어제까지만 해도 열심히 또 작업을 했거든요. 음악 작업을. 그래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항상 노력하는 아이콘이니까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주셨던 사랑 많이 이어서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YG 음악 사업실의 조재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강선영 실장님 대신해서 참석하게 됐는데요. 대신해서 감사한 말씀 전달드립니다. 먼저 양현석 회장님, 그리고 양민석 대표님, 그리고 아이콘 멤버분들, 그리고 최성준 전무님, 그리고 A&R 신분들, 음악사업실 분들, 그리고 모든 YG 직원분들 지난해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YG 아티스트와 앨범이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콘 A&R 담당 심혜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랑을 했다 앨범으로 처음 아이콘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렇게 1년 동안 많은 성장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항상 앨범 준비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파도 같았던 그런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때 방파제가 되어준 아이콘 멤버들 그리고 항상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신 아이코닉 팬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앨범 같이 준비해주신 다혜, 진이, 그리고 덕유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항상 고생해주시는 YG 식구들 분들도 감사합니다. 늘 열심히 하고 아이콘이랑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코닉!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턱시도 차림에 의상도 빛나.